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미스터 코리아 오버럴의 주인공은 황진욱 선수였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이어트 수준을 가져오는 것이 황진욱 선수만의 장기인데요. 마이너스 85kg급에서 체급 우승을 한 뒤 오버럴전에서는 탑3에 호명된 마이너스 80kg급 체급 우승자 유재영 선수와 마이너스 90kg급 체급 우승자 유인성 선수와 대결 구도를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체형미와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유재영 선수와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유인성 선수를 상대로 황진욱 선수가 보여주었던 건 날카로운 데피니션과 근육의 성숙도였습니다. 황진욱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에서 보여준 다이어트의 강도는 IFBB 프로리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다이어트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흡사 90년대 바디빌딩에서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수준과 칼날 같은 데피니션을 보여주었던 안드레아스 문제르의 재림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진욱 선수의 미스터 코리아 우승과 미스터 코리아 촬영에 힘을 쓴 개근질닷컴 촬영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번외로 고등부 미스터 코리아 마이너스 75kg급에서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신 선수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부 바디빌더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었던 이신 선수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마이너스 75kg급에서 체급 우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신 선수가 어떠한 행보를 걸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카고 프로까지 종료가 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에게 특별 초대장을 건넨 미스터 올림피아 측이었지만 플렉스 루이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플렉스 루이스의 오픈 데뷔전은 무산되었습니다. 문제는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러피안 프로를 뛸 수 없었던 빅라미에게 스페셜 초대장을 건네주느냐인데요. 많은 바디빌딩 팬들과 바디빌더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랜든 커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윌리엄 보낙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까지 기록하면서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하디 추판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예정이며 올림피아 측에서도 허닐 램보드 측에서도 하디 추판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덱스덱스는 지난 아놀드 클래식 이후 올림피아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되면 은퇴를 미룬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놀드 클래식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덱스 잭슨이기 때문에 이번 올림피아 역시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사이즈를 쫓지 않고 완성도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롤리 윙클라입니다. 그동안 막강한 사이즈로부터 얻었던 이점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롤리 윙클라이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인 상황입니다.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복귀한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피리스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에게까지 밀리면서 6위를 기록한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그동안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만큼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세드릭 맥밀란이지만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도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9년 몬스터짐을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어를 따낸 네이턴 디아샤입니다. 문제는 영국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네이턴 디아샤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사히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2019년 11월에 열렸던 재팬 프로를 우승한 후안 디젤 모렐도 출전합니다. 템파 프로에서 우승한 헌터 라브라다, 뉴욕 프로에서 우승한 이안 벨리어,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한 이승철 선수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우승한 안투안 바이아와 유러피안 프로에서 우승한 제임스 홀링스헤드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나누어 주었던 유러피안 프로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한 루카스 오슬라딜, 하파엘 브란다우 역시 올림피아에 출전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시카고 프로에서 우승을 한 아킴 윌리엄스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IFBB 프로리그 포인트 순으로 상위 3명인 맥스 찰스, 저스틴 로드리게스, 리건 그라임즈가 출전합니다. 이렇게 플렉스 루이스를 제외하고 총 20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유러피안 프로에 출전하지 못했던 빅라미가 과연 스페셜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애초에 플렉스 루이스까지 21명을 계획하고 있었던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과연 빅라미에게 초대장을 줄 수 있을지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러피안 프로에 출전하지 못한 빅라미에게 초대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 주는 힘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